그저 툭 찍어놓고 말하면은 그래도 나만이 좀 역할을 해서 이 김정은의 어떤 통치 자금에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전혀 움직이질 못했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이제 공동연락 사무소 관련된 이런 지시를 주면서 통전부에 패싱해라. 뭐큰 의미가 없다. 우선적으로 이제 남한하고의 어떤 이게 그 협력을 하려고 해도 결혼을 하려고 해도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선차이니 많지. 일단 미국과 이게 공동연락사무소 이게 설치하는 건에 집중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양에 지금 비건 대표가 얘기를 했죠. 평양에 그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 같다. 그럼 그건 진행이 될것 같네요. 예, 이것이 이그 이게 알려는 안 됐지만 미국 쪽에 많이 그 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이제 뭐그 거기 있잖아요. 영사부 그쪽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그 유엔 대표부 그쪽을 통해서도 미국 쪽의 수교와 관련된 이런 딜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목표가 이제는 바뀌어서 대북 제재가를 해제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수교를 그렇죠. 목적으로 뛴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협상팀이 지금 뭐 일단 유럽 쪽에서 만날 거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 협상팀의 그러니까 외무성 쪽에 지시가 내려진 것도 지시 내용을 놓고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연변에 대응한 어떤 값을 받고 시작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쪽은 연변 플러스 알파인데 연변 플러스 북한은 알파. 자 연변을 내는 대가를 미국이 달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이제 협상이 될수 있다. 이런 건데 이 논리를 유지를 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대응책을 취하라. 이런 지시가 내렸거든. 그러면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미국에 독이 되고 북한에 독이 되는 쪽으로 지금 계산을 하는데 그 방향이 혹시 그 수교 공동연락사무소인데 그 공동연락사무소의 기본적인 의미가 어떤 핵도발 방지 내지는 핵에 대한 그러니까 사찰 의무를 가진 그런 공동연락사무소를 두고 어떤 이렇게 실천 행동을 같이 해가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 그러면 쪽은. 지금 김정은이가 미국이 북한에 들어오는 거를 지금 환영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방안대로 일단은 지금 협상 준비를 해라. 이게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아니라 아이고. 주북미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요. 그게 실제 말입니다. 이게 연락사무소에 이제 상주하게 되는 기본 사람들은 어떤 비핵화 내지는 경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지금 중국 쪽에 대대적으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리면요. 무슨 미국 돈, 뭐 한국 돈, 뭐 일본 돈, 그거 둘때 떠나서라도 중국에서 대량의 뭐 물자나 뭐 이제 그이 경제 발전 지연이 될 거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 쪽 이게 그 총리실 그쪽에서도 중국 쪽에 지금 부지런히 나와서 중국 정부와 그리고 중국 이제 뭐그 상인들, 기업인들과 어떤 포럼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북경에서도 지금 며칠 4일 전인가 비공개 포럼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심양에서도 포럼을 했습니다. 이 포럼이라는 게 얘네가 이제 그 기본 주최 하는 데가 심양에서 진행한 심양 그 서탑에서 진행을 한 거는 대경제성 경제개발 총국이 주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참여한 중국 기업인들 로컬 보면은 중국에서 정말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이 돈줄 알까요? 그런 기업인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6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네. 예, 이제 이게 중국 쪽하고 어떤 이제 경제 개발과 관련된 이런 계획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의 성사 단계에 있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실행에 옮겨지려고 하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결정적으로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를 지금 하는 차원인데, 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어떤 협상점을 찾는다는 게 김정은이 말한 게 있습니다. 국내에서 우리는 미국의 어떤 강도 같은 이런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연변. 그래서 무조건 이런 뭐 단계적 백화, 그리고 이제 동시적 어떤 실천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연변을 내놓으면 담원 중국, 이제 이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무조건 풀어라. 네. 예, 그리고 남북 간의 결의에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풀어라. 예. 이거거든요, 기본. 근데 여기서도 1차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있으면 산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성공단, 뭐 금강산 제껴놓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민생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그 지금 이 각 그 경제 전문 분야들의 지금 임무를 줘서 지금 팀이 상무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상무들이 민생 경제에 그 어떤 악영향을 주는 그런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된 이게 지금 실태 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가 이제 조만간에 유엔에 제출이 될 겁니다. 유엔에 제출이 돼서 이제 국제 브리핑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자 봐라 이게 대북 제재 때문에 민생 경제가 파탄이 되고 그리고 진짜 북한 주민들이 이런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국제적인 이슈화를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협상을 이제 하겠냐. 근데 거기에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죽어도 뭐한다고 이제 김정은은 간부들이나 이게 주민들에게도 자 하노이의 그 해당 결렬에 관해서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미국의 어떤 강도적 입장 때문에 뭐랬다 이 각오를 했었잖아요. 자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자기의 어떤 이미지도 실출 안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별도의 알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알파에 관해서 지금 차선 해법이 예. 예, 공동연락사무소 그 공동연락사무소의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를 담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 사찰의 의미를 둔 그런 공동연락사무소를 두자 이런 제안을 먼저 북한 쪽에서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는 것 자체가 핵사찰과 같은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게 예, 예. 예 이게 그 아마 여기에서도 분명한 이제 꼼수가 있겠지만 이게 핵사찰이라고 하면 미국의 정보력이 자기네가 핵두간 그런 정보 자료에 의해서 자유자재대로 사찰을 하는 게 기본 의미인데 북한 쪽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일단 뭐 원하는 그리고 뭐 다 공개된 그런 분야에만 데리고 갈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독재 체제가 가장 좀 위험하고 반면 또 가장 또 힘 있는 게 뭐냐면 순간에 어떤 이렇게 그 기지를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옮길 수가 있다. 그렇죠. 에이. 이게 정말로 이게 대단한 어떤 이게 파워라고 할 때는 요 지하에 분명한 어떤 이게 핵 지하 시설이 있었는데 밤 사이에 없애. 그렇죠. 뭐 밤 사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며칠 사이로 거기를 완전히 그래서 이 빙거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결렬돼서 김정은은
충분한 어떤 미국과의 대를 위한 충분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미국이 그때 알파를 댔잖아요. 자,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에 대한 추가적인 핵 시설에 관해서는 어떨 셈이나 이것도 같이 폐기를 해야 이게 회담이 성사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을 몇 개월 동안 다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또 다 숨겨놓고. 그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알파로 제기했던 그 분야에 관한 사찰, 아니, 우선적으로 야도 자존심은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변에다가 자, 그 이제 단계적으로 연변을 우선적으로 내놓고 그 알파로, 미국의 알파로 제기했던 그 분야에 대한 사찰단을 상주를 해서 단계적으로 핵폐기를 하고 그 대가로 미국에서는 민생 경제에 관한 대북 제재를 푸는 거로 이런 쪽으로 지금 협상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단계적으로 하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단계적으로 그래. 하게 되면 여기고 여기 갖다 숨면 끊고 저기고 저기 갖다 숨면 끊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시간을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겠다고 자꾸 이게 단계적으로 하자고 그리고 얘네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그 만약에 한다는 이기가 왜 의미가 맞는가 하면 애당초 김정은에게는 어떤 핵 폐기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폐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 시간 끌기를 하자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도 지금 생각을 조금 이게 그렇죠. 해야 되는 게 이게 김정은이 요구대로 자기네가 만약 자기네의 정보력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고 해도 그 정보가 또 실천에 들어가서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단 며칠 새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노리고 김정은은 자 미국 쪽에서 요구한 거고 알파 다음은 사찰. 그렇죠. 그러니까 대담하게 그 알파에 대해서는 뭐 폐기보다는 시설로만 존재를 하게끔 만들어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몇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협상팀이 일단 가동을 하는 거 봐서는 지금까지 하나웨이 걸 때부터 이제 정말 그런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아, 저를 빨리 죽여야 되는데. 예, 그 죽이는 게 답이지. 그게 실제 적장은 목을 베거나 무릎을 꿇고 해서 무슨 뭐 이게 못 나는 기양을 보내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떤 그 협상이라는 게 이게 그 아니거든요 이게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아니죠 하기는 그 이라크의 독재자 또 리비아의 독재자 또 아프가니스탄의 그 오사마 빈 라덴 다 죽었죠 그렇죠 예 그 죽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뭐 김정은의 머릿속에 사라졌네요. 예. 네. 김정은 자체도 사실 뭐 문재인한테 뭐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 땅에 있는 어떤 뭐 개성공단 내지는 뭐 금강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통치 자금에 대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문재인 뭐 아무리 여기서 독재를 한다고 해도 네. 이게 국민의 이런 그 힘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사실 너무너무 이제 안 되고 하니까 일단은 완전 이제는 제껴놓고 미국 쪽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그래도 연락사무소가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는 보다 낫지 않을까요? 아니 낫지 않으니까 미국에도 리득이 되고 미국 쪽도 분명하게 미국에 그래도 본거지가 하나 북한에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게 국민들이나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나 다 생각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 딜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의 자존심은 그렇지. 자, 연변은 핵폐기, 연변 시설은 폐기를 하겠다고 일단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폐기를 하고 나머지는 어떤 감시단 내지는 이게 사찰의 의무를 가진 공동연락사무소를 이제 상주시킴으로써 앞으로 이제 폐쇄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하는 거죠, 지금.